저주받은 밤은 이리도 끔찍하도다. 버려진 고양이로 가득한 성이 나쁜 인간에게 저주받고 말았어요. 성 안에 있던 고양이과 생물들은 모두 악몽 같은 괴물로 변해버렸죠. 사악한 힘이 괴물들을 지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이제 유령 사냥꾼 집안의 용감 무쌍한 3세 고양이 릴리가 되어 고양이들에게 걸린 비인도적인 저주를 풀고 사랑하는 포피뇨를 지기탑에서 꺼내주기 위한 여정을 떠날 거예요. 캣닙이 함께하기를. 왜 이렇게 구수해 당명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캐슬 풀 오브 캣츠라는 게임입니다. 뭐 어떻게 들어가? 오, The Castle. 여기 잠겨있어. 오. 어?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 그거 같다. 아, 여기서 지금 벌써 찾아야 돼? 여봐! 귀여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냥 평범한 고양이로. 부금 소리 좀 큰가요, 여러분? 부금 소리 조금 줄일까, 더? 자. 확대해서 볼 수 있네. 오, 되게 좋아졌다, 게임이 뭔가. 진짜. 막 구름 위에도 앉아있는 거 아니야? 진짜. 한번 봐봐, 자기도 잘. 천천히 보자. 되게 그 게임 같다. 아이스크림 주면은 열쇠 주고, 문 열어주고. 야, 이거 뭐냐? 오, 미라 고양이. 야! 쪼잉. 이번에도 억간에 저기 오른쪽에 나무 숲 중간에도 있다. 여기. 이거. 아니 뭐야 이게? 프랑켄슈타인 고양이야. 너무 귀여워. 이 박쥐도 있고. 그러네. 아 너무 귀엽게 있다. 우리 확대해서 보자. 더 귀엽게. 자기가 보자. 약간 고양이 그릴 때 이런 느낌으로 그리지 않나? 그렇지. 나 좀 이렇게 그리지. 귀엽다. 여기 왼쪽에도 있었어. 쪼잉. 유령. 어머 뭐야 귀여워. 여기도. 쪼잉. 쪼잉. 아, 자기 아니야? 커. 아, 자기 아니야 이거? 여기도 아, 있다. 쪼잉. 아, 엉덩이. 귀여워. 꿍댕이. 여기도 있다. 아, 귀여워. 아, 저런 데 살고 싶다. 나도 하수구에 갇혀 있어. 아, 머리 빼꼼. 그거다. 움파루파 고양이. 아까. 어묘 아니야, 어묘? 어인 말고 어묘. 움파룸파 고양이 몰라? 그 이렇게 물고기가 아닌데. 뭔지 알아. 근데 그 움파룸파 맞아? 이름이? 움파룸파 아니야? 우파룸파 아니야, 그냥 우파룸파. 아, 그래? 비슷하네. 그래. 움파. 여기 박쥐 고양이. 됐다. 빨리 좀 찾아봐. 아, 그리고 이거 상호작용 해야지 생기는 그 고양이 네 마리. 뭔지 알지? 저기도 있어. 짐 구석에. 눈이 맛이 갔네. 아니, 자고 있다. 귀여워. 아, 미치겠어. 기절 직전이야. 자기야, 여기에 되게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가 있지 않아? 이거? 이거? 아니네. 그렇게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네. 아, 깜짝아. 안 열려. 저기도 있다. 얘 좀 봐, 귀여워. 어디? 여기 왼쪽에 박쥐. 뭔가 고양이 형상을 띄는 듯한. 오, 와, 얘구나. 뼈다귀만 남았어. 이제 그 상호작용이가 있어야 여기. 되는데. 생겼다. 오. 뭐라고 쓴 거야? 어도피? 어도비? 어도프트. 걔가 누구야? 몰라. 접수됐다라는 뜻 아닌가? 여기도 생겼다. 이거 시레렐기 이거 되게 고양이처럼 생겼다. 이거 안 눌려. 아까 눌러봤는데. 나가. 아, 이제 일반 고양이는 다 찾았어. 상호작용이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맞아. 뭔가 벽에 되게 많을 것 같아. 벽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수정 구슬. 여기 있다. 오, 수정 구슬. 이거. 뭐야 이게? 이제 힌트를 볼 수 있어요. 방 하나에 단 한 번뿐이에요. 너무 짠데? 그러게. 역시 고양이가 500마리인데. 뭐야? 유명한 투리구슬처럼 보이지마. 대도 않는 노래 부르지 말고 빨리 찾으세요. 찾았다. 찾았다. 이 시무룩하게 나오네. 우와!
천사 고양이다. 비너스야, 비너스. 아, 찾았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자. 바로 보이고. 고양이. 카드 게임 하고 있네. 그러게. 아니, 귀여워. 이거 진짜 자기 스타일이다. 그 그림 그리는 게. 그러게. 이거 자기가 만든 게임 아니야? 비밀리에? 나랑 그림체가 비슷하시군. 저기도 있다. 와! 박쥐 고양이. TV 자고 있어. 근데 이런 일러스트 되게 멋있게 그렸다. 멋스러운데. 얘 왜 카펫인 척 하고 있냐? 앉아있다 의자에. 브랑켄. 뭔가 이런 쿠션 위에 막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면 저 동글동글. 오! 오! 똑똑해요. 이제 뭔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아 뭐야 이거. 모빌. 쥐 모양 모빌이야. 귀여워. 저기도 있다. 이것도 고양인가? 그러네. 어 맞아. 고양이. 아 뭐야. 뚱뚱해. 어 다. 이거 빠끔빠끔 그건데. 빠끔 고양이. 그게 뭐야? 몰라? 빠끔 고양이가 뭐야? 그게 뭔데 씹더가. 지가 나보다 SNS 훨씬 많이 하면서 이걸 몰라. 난 나만 좋아하는 SNS 중독녀야. 그렇구나. 뭔가 이런 푸르기 속 있을 것 같지 않아? 푸르기? 없네. 저 그림에도 있다 고양이. 안고 있다. 어어. 오 귀여워. 아 뭐야. 변하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 어 이것도 고양이야. 아니지로. 아 안돼. 아니라니. 왜 그닥. 욕하지 말고. 응 잘 참았어. 어. 어 오케이 알았노 참은 거. 아, 입을 앙 다물고 있길래 뷰 이러면서 약간 그 입 모양으로 뷰. 이거 고양인 줄 알았는데 안 눌리네. 어 저거 나 성형전 얼굴 아니야? 성형전 사진 유출됐노. 아직도 엄청 남았는데. 완전 구석. 어? 뭐야? 이게 이제 그 호실. 호실. 아, 호수, 호수. 호수. 저기 고양이 있다. 초. 오. 어 저기 구석에. 어디? 아니 아까 눌렀어 자기가. 저 밑에도 있다 미라 고양이. 여기도. 어? 지도가 성의 지도. 이제 성의 지도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맵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 잠? 아 여기가 아까 잠겨있던 그곳이네. 어? 잠깐만 메인 게이트를. 메인 게이트가 왜 따로 있지? 여기에도 고양이가 있어요? 혹시? 여기서도 고양이 찾아야 돼? 아니겠지? 오잉. 아마 이 게임도 구매해서 나온 수익을 전부 그 유기묘들 구조하는데 쓰이지 않을까. 그치. 뭐 엔딩 보면 알겠지. 여기는 고양이 없는 것 같은데? 웅크리고 펼치고 있어. 귀여워. 되게 잘 만들었다. 다시 들어가자. 자, 찾아봐, 빨리. 흠. 오!
어깨 찾았노? 아 귀여워. 어? 어? 맞아 이런 거에 문 막 열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어 역시 시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 이번에 시계 굿즈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계 굿즈 만든 지는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맨날 깜빡해서 홍보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이 영상을 토대로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귀엽게 만든 지금은 떠나신 이카시와 노시가 이제 디자인한 벽걸이 시계고요. 진짜 엄청 이쁘게 잘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사이트는 항상 저희가 굿즈 판매하고 있는 샵앤픽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계 무음인가요? 무음 일걸요? 나 그러게? 무음 맞지 얘들아? 구매한 사람들 빨리 얘기해봐. 후기 얘기해줘. 무음이지? 어 이렇게 드드드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지? 이렇게 짝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어. 소리 조금 나요? 그냥 이렇게 틱틱 소리 아니야? 뜨드드드드드드 이런 소리 나겠지. 오! 오! 한 마리 남은 거 아이가? 일반 고양이 한 마리랑 숨어있는 고양이 두 이거? 마리 아니네? 눈 두 개만 붙어있으면 그럼 이것도 고양이냐 임마? 왜 나 꼽죠? 그거는 미안해. 전혀 그런 기분이 아니잖아. 저거는 숨겨 있을 만한 고양이가 있는데 자기는 그냥 대놓고 나 꼽줄라고 저렇게만 얘기한 거잖아. 아니야 미안해. 나 장난친 거야. 됐어. 나가. 오케이. 저거 아니야? 어디? 뭐? 저기. 그냥 저거 아니야 이렇게 질러보지 말고. 아 제대로. 왜 이래? 야 여기 계단 같은 데도 눌러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계단에 갑자기 퐁 하고 튀어나올라. 계단을 한 번도 안 눌러봤는데? 장화 속에도 있냐고 하는데? 장화? 장화? 어허 없어요. 뭐 있을 법했다 근데. 그러게. 오른쪽 옆에 옆 기둥. 오른쪽 옆에 옆 기둥. 오른쪽. 오른쪽 옆에 기둥. 기둥. 기둥? 기둥? 거미? 오른쪽 계단 위 서랍. 계단 밑에 상자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어? 저거 아니야? 뭐? 이거 여기쯤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어? 저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오! 아! 어! 어. 오케이. 이제 책받침. 자 이제 숨겨져 있는 고양이 찾으면 돼요. 카페트 같은 거 하면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문 왼쪽? 문? 문이 한두 개여야지. 뭔가 이런 상자는? 안 눌려. 그러네. 털실 눌러봤어요. 오른쪽 계단이 서랍! 오! 오! 귀여워. 모자 쓰고 있네. 아 뭔가 어디서 또 티 나올 것 같은데. 아래 중앙문 왼쪽 책장 아래 서랍? 여거? 서랍이 어딨어? 책장은 다 눌러본 것 같아. 고양이 침대 다 눌러봤는데 다시 눌러볼까? 고양이 침대? 고양이 침대 이거? 이거? 어. 다 눌러봤어. 다 눌러봤는데. 어. 이런 놀이기구 위에 캣타워 같은 거 없어요. 없어. 이게 막 꽁꽁 숨겨놓은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맞아. 그냥 대충 건드리면 튀어 나오거든요. 그게 맞으면. 어 깜짝아. 이런 때 힌트 써보는 건가? 아, 나 뭔가 찾을 것 같아. 힌트 좀 끌리는데? 힌트 어떻게 쓰지? 이거다. 어떻게 쓰는 거였는데? 힌트 어떻게 쓰냐고? 마법 주문 있지 않을까? 아, 이게 힌트인가?
아니 개어까잖아. 아 이건 힌트 쓸만했다 야. 진짜. 어? 아 찾았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오케이. 딱 한 마리 남았을 때 진짜 답답해. 뒤지기 일부 직전에 쓰는 그러게. 그런 거네. 여기도 잠겨있고. 일단 직진? 계속 쭉 직진합시다. 어 이번에 주방이네요. 키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우 열 많이 보이네.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아 뭐야 귀여워. 윙크 열여덟 열아홉. 어 이거 나 화면 움직이려고 누른 거였는데 눌렸어. 여기 많다. 검 옆에도 있고. 이런데도 서랍장 다 열어보자.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이런 식기들 다 눌러보자. 맨 위에 것도 그렇고. 마우스 빠지겠다. 내 손가락이 빠지겠어 지금 마우스. 둘째 치고. 와우 손가락이야. 와 아니 뭐야 보이는 고양이 벌써 다 찾았어 자기야. 잘 보인다. 응? 숨겨져 있는 두 마리 저기 도끼 쪽에 있는 없냐. 방 고양이 같았어. 엄냥. 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자기야 고양이가 되는 것 같다옹. 어떡하냐옹.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떡하냐옹. 한 번만 더 하면 내 절이야. 가서 달라옹. 오른쪽 오크통 눌러봤어요. 선반 위에 눈 달린 컵? 눈 달린 컵? 이거? 눈 달린 컵 없니? 어 뭔가 저런 세창사찰 적에 저기 눌러보면 있지 않을까? 세창사찰? 응? 뭐라고? 세창사찰 여기 이런 거 창. 이거 뭐 굴뚝 같은데? 없네. 왼쪽 창가 눌러보라고요? 다 눌러봤어 아까. 어 이런 데는? 이런 여기에 뭔가 매달릴 것 같은. 안 되네. 숨을 만한 데는 다 눌러본 것 같은데. 어 이거 쥐덫이다. 어 그러게. 고양이가 이름 많은데 쥐가 있어? 쥐에게 있어서는 지옥 아닐까? 그러니까 아우씨 깜짝아 이러면. 아니 위아래로는 볼 수가 없고 지금. 뭔가 확대해봐. 확대하면 뭔가 느낌이 올 것 같아. 뭔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물체들이 다 눌러봤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건 자기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해. 다 눌러본 거 확실해? 네가 해. 여기 벽은 어? 벽에 벽? 나쁘지 않은데 이걸 일일이 다 눌러봐야 되나? 이런 데까지 숨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벽 위에서 퐁당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애들이. 야호 이러고. 귀엽겠다. 저런 맨 위에 오크통 저런 것도. 오! 어. 아우 손가락이야 빨리 힌트 써. 에? 에? 아까 눌러봤는데? 와 이건 안 눌러봤어. 아 뭐야. 이런 거 눌러봤지 이런 거. 내가 눌러보라 했잖아. 아 이건 근데 오바잖아요. 그래. 많고 많은 문 중에서 왜 하필 이 제일 조그만 문인데. 자 다음 창고. 더 팬티. 팬트리. 뭐? 어? 팬트리. 얘는 뭐야? 고양이. 이 창고에 있어서 아무도 우리 양식에 손댈 수 없게 지키고 있어. 특히 버핀여, 제 침실부터 여기까지 비밀 통로를 뚫어서라도 살라미를 훔쳐가실 버핀여에게 선말이오. 즉 그렇군요. 얘는 뭐야? 찡긋. 어 여기 아! 생선 비늘 사이에 숨어있는 고양이 뭔데? 커요.
28마리가 숨어있다고? 뭐야 이거? 어쩌다가 눌렸어. 어, 그통. 어, 그통. 오. 저런 데도 난이 나올 티가 나올 것 같아. 러그. 아니 이거 씨 보이게 좀 그려 제발 제작진아. 그래서 확대 축소가 있잖아. 제가 확대해서 보면 되잖아. 어 뭐야 플라스크 안에 들어있는데 꺼내줬어. 오 살았어. 네. 저기도 있다. 어디? 거기. 거기. 나 이거 고양이 엉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러게 엉덩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헐 여기 조그맣게 있어 채 위에. 우와 진짜 조그매. 조그미. 에? 어 창문 위에도 있다. 우와. 창문 위에. 여기 밧줄 위에도 있다. 여러분 아무쪼록 뭐야 시계굿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수량이 내가 홍보를 안 하니까 많이 안 팔려서 많이 남았나봐. 팍팍 좀 사. 진짜 이쁘게 해놨어. 보면 깜짝 놀랄 것이야. 지금 편집자님이 여기 자료 영상 이렇게 딱 띄워놓고 있죠. 지금 기가 막힙니다 아주. 예? 당황. 편집자 당황. 오른쪽 포도송이. 오른쪽 포도송이? 아, 오, 눈썰미 좋아요. 맨 오른쪽 아래 구석? 우와. 사각지대에 있네. 이런 주머니 같은데 안에 있지 않을까? 망고들 사이에 있대. 망고스? 여기. 오, 쟨 망고가 아닌데? 그건 뭐야? 파파야? 아니. 파파존스? 아니. 피자 먹고 싶다. 아니. 저 망고가 아니고 뭐였지? 그 노란색 모시갱인데? 노란색 무화가.. 무화가 아닌데? 포대 한 마리 더 있다고? 와.. 다 찾았다! 이제 보이는 애는 다 찾았고 숨겨져 있는 애는.. 모과! 모과! 모과다 모과! 그래 그래. 짠. 숨겨져.. 어디 숨겨져 있을까? 빨리 찾아봐. 와인 뒤? 와인이 어디? 뭔가 이런 십자가에 누르면 뭔가 있지 않을까? 아니네. 이런 위에 누르면 뭔가 티 나오지 않을까? 위에. 아니네. 내가 마우스 눌러볼래. 아까 러그 위에만 건드렸는데 밑에 눌러봐야겠다. 이제 내가 해보마. 마우스 어디 갔지? 있잖아 여기. 아 야, 그러네. 안 못 봐. 카페투. 카페투. 생선 2반 어떤 예? 근데 생선 2반 여기서 찾았잖아 이미. 응. 어. 왜 안 열리나? 어? 저 왜 잠겨있냐? 나 너무 마우스 휙휙해? 아니 화면 휘빅하는 거 아니어서 괜찮아. 괜찮아? 아 한 마리만 찾으면 힌트 써서 찾을 수 있는데? 기다려봐 내가 찾아줄게. 자기 채팅 잘 안 보여? 아니 잘 보여. 채팅 보면서 좀 반응 좀 해줘. 응. 아까 생선은 다 눌러봤는데요. 왼쪽 생선 밑에 이 생선이요? 이건 아닌데요? 줘봐. 아 싫어! 내가 할 거야. 왜? 왼쪽 생선 밑에래잖아. 그럼 여기 어딘가 아냐? 어? 여기 님부스라고 써... 님...펄스라고 써있는데? 님펄스. 님펄스. 해리포터. 님 부스가 아니라 하바바바.
가장 오른쪽 말린 과일? 이거? 두리안 같이 생긴 거? 근데 내가 아까 고양이 엉덩이라고 계속 눌러봤잖아. 안 됐잖아, 근데. 투구 안에 없냐고? 아, 이거 진짜 수상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눌러봤거든? 아무 반응 없어. 야링, 줘봐, 자기야. 뭔가 이런 얼룩 무늬에 있지 않을까? 얼룩 무늬. 얼룩 무늬. 얼룩 무늬. 오! 여기서다! 야, 힌트 써. 빨리 지옥에서 벗어나자. 아, 힌트 안 쓰고 찾아보자. 아니, 빨리 써. 아, 원래 스테이지상 한 번밖에 쓸 수 없어서 이런 거 쓰라고 있는 거야. 에? 어? 이거 뭐야? 어쿠통 눌러봤는데? 위쪽을 눌렀어야 됐나? 헐. 어, 판정이 좀 짜네, 이게. 진짜 어이없네. 이게 이리로 가나요? 위쪽을 눌렀어야 됐구나. 어, 이제 나가. 지도 좀 볼까? 그러네, 옆으로 빠졌었네. 그러네. 자, 뒤로. 뒤로.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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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에서 다른 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왼쪽. 거야. 몇 마리를 찾았나에 따라서 문이 열리겠지? 21마리? 아닌가? 열린 곳 없어? 아래. 어, 이쪽이 열렸네. 뭐지? 백야드. 눌러봐. 야. 얘 이름은 호루스. 이 상을 지키는 소자요. 그 어떤 고양이도 버려지거나 상처입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 검은 고양이는 입양되는 경우가 제일 적다는 사실 믿겨지요? 대체 왜? 에? 그래? 우리 고양이는 우리 검은 고양이네. 우리 삼둥이 검은색인데? 어쨌든 나의 옆에 있는 이 어미 고양이는 제 새끼를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어. 고양이들을 사악한 주문으로부터 지키려 힘쓰던 중 서로 헤어지고 말았다오. 나는 초소를 떠날 수 없어. 부디 길 잃은 새끼들을 찾아내주지 않겠소? 사악한 인간들이 새끼들을 먼저 찾아내어 손을 대진 않을지 걱정이요. 나 순간 잘못 읽어서 사악한 인간 새끼들을 먼저 찾아내어를 읽었어. 어, 이거 언어가 좀 세네 이러고 있었는데 잘못 읽은 거였네. 아우, 내 마음이 센 거였네. 인간이 미안해. 사악한 인간 새끼들. 여기서 고양이 찾아야 되나요? 아, 여기서 찾아야 되네. 아니에요. 아까는 고양이가 안 뜨던데. 여기가 어디야? 던전. 아니, 여기서 어떻게 나가? 못 나가. 나올 수 없거든. 여기는 들어가는 곳만 있고 나가는 길은 없어. 아니, 진짜 나가는 곳이 없는데? 뒤로 가기가 없는데? 아, 이건가 봐. 여기 찾아야 돼. 어, 여기 또 있다. 가네. 내가 할게. 이 길을 따라가면 지하 감옥에 도착할 거예요. 저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무서워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야 들었죠.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여기서 달보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굳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을까. 여긴 고양이 없어? 없다니까. 그런데 왼쪽 위에 안 떠 있네. 그래. 그래서 내가 들어간 거 아니야. 물장이 똑똑한걸? 좀 살펴봤었어야지, 우면. 자. 나 안 해. 여기 있네. 그러면서 왜 마우스 집어? 매달린 고양이. 여기도 있네요. 오! 어! 이거 그거다. 아이언 메이든? 아니? 뭔데? 여기에 있다가 일로 옮겨졌어. 걔 있잖아, 그 페로나. 페로나 인형. 페로나가 뭐야? 됐어. 뭔가 여기 집에 있을. 오호. 방패 뒤에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야. 어? 왼쪽 박쥐 오른쪽 날개 바로 아래에 있어. 어, 그러네. 여기도 있다. 우와! 어떻게 찾았노? 난 자기보다 동체 시력이 좋잖아. 동체 시력이 좋은 거랑 숨은 그림 찾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네. 자기가 칼에도 고양이. 알거든, 알거든. 내가 이렇게 볼 거니까. 자기야. 어?
내가 찾는데 아. 자기가 여기 있어 하면 나도 알거든 하면 자기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오 우리 자기 똑똑하다. 열쇠를 찾았어요. 열쇠도 숨겨져 있네. 어 뭐야 왜 밖으로 나갔어? 열쇠로 잠겨져 있는 곳을 들어갈 수 있나 봅니다. 열쇠로 자기 방문 잠궈서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이거 뭔데?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쉽네 이번 판은. 이건 다 찾았다. 뭔데? 숨겨져 있는 애들은 일단 다 찾았어. 저 해골한 애도 있지 않을까? 어 이게 뭐야 지그시 우리를 어, 보고 무서워, 있어. 무서워. 다 찾았다. 이제 던전으로 들어가야 돼. 아 왜 자꾸 이거 눌러 나? 멍청한 인간. 멍청한 인간. 자 이제 방 안에 하나씩 잠깐만 뭐야? 다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마리가 더 있어. 빨리 찾아보자. 뭐지? 어? 아까 우리 지그시 쳐다보고 있던 애 어? 히든 고양이네. 그러네. 사라졌어 그냥. 어, 무서워. 그대로 사라졌어. 히든 고양 무서워. 부금도 무서워. 응. 빨리 찾아봐요 여러분. 가시 달린 거 밑에 있어요? 어 그러네. 닌자 고양이다. 닌자. 왼쪽부터. 자, 열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쇠. 하고 여기 열. 오케이. 숨겨져 있는 세 마리.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빠르게 다음. 몬스터가 튀어나오진 않네. 하나, 둘, 셋. 이거 공포 게임 아니야 자기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두대 위에도 있다. 단두대. 여기. 단두대. 이 기어. 고문 장소야 이거 뭐야? 응, 고문 장소 맞아. 왜 이런 데가 있는 거야? 성의 지하 던전이니까. 지하 감옥이 영어로 던전이야, 자기야. 알아. 진짜 알고 있어? 그래. 자기 되게 똑똑하다. 나 마비노기 출신이거든? 아. 자기 마비노기도 했었어? 그래. 헤어져. 어디 있지? 수정구슬 써볼까? 아니 뭔가 저기 좀 있을 것 같아. 가시 달린 공? 오! 오 램프. 램프의 고양이. 세 번째 거. 자 이제 자기가 찾아봐. 좋아. 어? 잠깐. 응? 열쇠를 총 네 개를 찾아야 되네. 우리 지금 열쇠 두 개 찾았거든. 일단 보이는 애들부터 빨리 찾아보자. 응. 보이는 애들부터 찾아보자고. 아무거나 막 누르지 말고. 저기 여기 유령 있다. 왜 앙탈이야? 잉. 잉. 뭐야? 해골 얼굴 정확하게 눌러봐. 안 되네. 나타날 만한 곳이 없는데.
마법진? 밑에 마법진? 유감.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도 아까 다 눌러봤는데. 어디일까? 관 창문? 이건 누르면 이렇게 이잉거려요. 이잉이 나갈래. 더러워. 짜증나. 자물쇠 열어보라고? 나무 판때기 하나씩 눌러볼래? 어디?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눌러봤어. 어? 먹어. 스트롱. 으차! 스트롱 고양이. 자, 수정구슬 쓰자. 아끼다 똥된다. 어? 왜? 아까 다 눌러봤는데. 잔을 정확하게 눌러야 돼. 아, 그러네. 요잉. 요잉스. 나가자. 마지막! 마지막 던전! 뭐야 있고, 이거? 텐타클의 촉소가 오른쪽에도 여기도 구석에도 있네요. 쪼잉. 여기도 있어요. 오, 잘 찾는걸. 저 구덩이 안에도 나오지 않을까? 구덩이. 오케이, 나 찾았다. 뭐, 나가자. 어, 벌써? 이번엔 되게 쉽네요. 그러게. 됐어, 다 찾았어. 나가 나가 나가. 여기? 어.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축소 축소. 자, 오! 왼쪽 위에 뭐 열렸다. 가자. 고고! 42마리. 안녕. 이제 내가 할게. 왜? 스피드하게 하게. 저도 눌러보고 싶은데요. 이때까지 하게 해줬잖아. 어서 달라. 싫어, 마우스 내가 가질 거야. 아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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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아! 마우스는 내 거지롱. 꼬면 가위바위보 연습 많이 하고 와. 가위바위보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되는 건가요? 아, 엄청 많이 보이는. 아, 알어. 여기서부터 아, 숨겨져 있는 애들 말고 먼저 보이는 애들부터 찾자고. 아, 나는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옮겨가면서 보고 싶어. 이렇게 휙휙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애들이 답답해 하잖아. 자기야 자기야, 중간에 플러스크 중간에 플러스크. 답답하면 니들이 하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벌써 엄청 많이 놓쳤어. 오! 오케이, 찾았노. 어, 그거 누르면 또 총이 맞는다. 어. 왼쪽 왼쪽 왼쪽을 좀 드래그 해봐. 아니, 그거 오른쪽으로 드래그. 어, 저기 실험관. 잘 찾는다. 휘휘 눌러보고. 망치 옆에 진짜 먼지만한 고양이 하나 있어. 망치? 왼쪽 위에. 왼쪽 위? 저 열쇠도 누를 수 있는 거야? 안 아닌데? 눌리네. 고양이 되게 위험해. 이제 꼼꼼히 봐야지. 여기도 있고. 아니, 나는 막 엄청 후다닥 찾고 싶지 않고 이런 그림도 좀 구경하면서 그렇게 누르고 싶은데 뭐에 쫓긴 애 마냥 그렇게 후다닥 후다닥 게임을 해야겠니? 그런 거 치고는 막 너무 연타하시던데요. 아니, 그렇게 원하는. 아니, 자연에서 내 마우스를 뺏으려고 그랬지. 그렇지. 내가 이 스테이지에서 내가 어? 마우스 쟁탈권을 내가 얻었는데 스테이지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마우스 좋은 없어. 생각이야. 거울! 이문! 네네. 답답해도 꼭 참아야 하는 이 네. 고통을 꼬면 가위바위보 이겨야 돼. 너무 좋아하는데? 마우스 그렇게 갖고 싶었었어? 어. 야, 미안. 오른쪽에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 좀 가자. 시계는 어떠냐고요? 시계는 샵앤핑에서 검색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계 어디 있는데? 시계는 아침 오른쪽에 있나? 아, 시계. 아까 다 눌러봤어요. 팅팅 나올까봐. 뻐고개처럼.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좋아. 굿즈 홍보 자연스러웠어. 왜 이렇게
어? 자기야. 어? 저기 왼쪽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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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it out. 책을 좀 봐. 책. 책. 어. 중간에 덤불 같은 거요? 중간에 덤불? 뭐야? 어? 방금 뭐 눌렀어? 그러게. 뭐 나타나는 소리 들렸는데? 어 여기 있다! 중간에 덤불? 어 여기 있네. 우와 이씨! 확대해서 봐. 어 확대해서 보자 이제. 어, 편집자분들 편집하기 힘들다. 오케이 오케이. 확대해서 봅시다. 이거 고양이 귀... 어? 어인데? 어? 그러게. 고양이 입인데? 그니까. 아 여기 엉덩이 같냐 이거? 홍댕이? 밑에 병! 밑에 병! 병? 밑에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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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병! 책상 위 톱니바퀴. 책상 위 톱니바퀴. 저기야 그게 그거야. 아. 가위 오른쪽에 톱니 있대. 가위 오른쪽에 톱니? 그 톱니에 고양이가 있대. 우리가 누른 거네. 아하. 이렇게 보면서 재밌게 찾는 거지. 내가 좀 가까이 와 불편하지. 자기야 언제 다 찾아? 자기 찾았어? 아니 마우스 자기가 갖고 있어도 안 찾고 있네.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니까. 뭔가 자기가 마우스 잡고 있으니까 나도 안 찾게 되고. 어? 그냥. 이거 고양이 아니야? 오! 아 미친 저거 어떻게 찾았어 나? 어떻게 찾나? 자 이제 숨겨져 있는 고양이만 찾으면 돼. 좋아요. 숨겨진 고양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피카츄! 오른쪽 끝에 저거 안 열리냐고? 안 열림. 왜 킁킁거려? 방구 껴놨어? 어. 진짜로? 어. 냄새나? 아니 냄새 안 나. 다행이다. 이 산에 올라오겠지? 내가 다 마실게. 내가 다 마실게. 양동이 한번 눌러봐. 내가 한 789번 눌렀는데. 그래? 어. 왼쪽에 뚫려 있는 구멍. 여기도 눌렀어. 뭔가 여기 말고 한 뭔가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시계 오른쪽 아 위에 꼬다리. 꼬다리. 시계. 시계 꼬다리. 그 오른쪽 시계. 오른쪽 시계. 이거. 꼬다리. 꼬다리. 안 눌리네. 다 아래. 이거 내 맨 처음 눌러봤는데. 어 뭔가 이런 그림에도 있으려나? 아닌데. 그림 뒤에서 티 나오는 거 아니야? 오! 아 뭔가 그래 여기쯤 있을 것 수정 같았어. 수정구슬. 투리 구슬? 눌렀는데 안 아니, 나왔어. 아니 수정구슬 눌러서 힌트 쓰자고. 아. 에이! 네. 너무하네. 되게 의외네. 야! 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전으로 가야 되나? 어? 잠깐만. 응? 그... 지도. 뭐지? 그... 우리 안 열었지 않나? 아까? 백야드에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아니지 메인에서 가야지. 그쪽으로 가는 길이 없는데? 메인 홀? 어 메인에서 거기 메인은 저 위쪽인데 안 열렸어 아직. 여기? 어 그 열쇠로 던전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던전? 아까 아 갇혀있던 근데 그거. 모자라잖아.
이거 한번 열어볼. 아 열리네. 어 이게 마당 그 여기 뒤뜰 열쇠네. 오케이. 엄마 열었다. 고양이 좀 봐달래 아까. 엄마 고양이요? 어 아까 백야드. 어? 뭐야? 찾았어. 아, 우리가 아까 이 지그시 보고 있던 애를 눌러서 여기로 왔나 보다. 그런가 보다. 이게 다야? 어미 고양이는 제 새끼를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어. 아, 뭘 찾아. 여기 옆에 있는데. 뭐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눌려. 그 정도까지 손을 쓰진 않았나 봐요. 뭐야? 왜 카메라 여기 비추지? 무섭게 나 내가 움직인 거 아닌데? 아 새끼 고양이가 더 있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찾아보자. 가위바위보 하자 이제. 자 새로운 맵 걸고 또 안 늠해진 거 가위바위보. 아! 가져가세. 아 짜증나 진짜. 베레베레베레베레베. 나 막 이게 막 안 참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찾을 거야. 그러세요. 이 문도 한번 열어보지. 어? 에잉. 이것도 잠겨 있네. 앙탈 문이다.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게 많아? 파트리스. 조금 축소할까? 어 여기 아까 뭔가. 어? 우와! 어, 뭐야? 들어가봐. 들어갔다 나오지 뭐. 오. 오. 일단 나가. 계단을 누르면 되잖아. 그렇군. 신기하다. 여기 손 있어. 와우! 뭐야 이 튼실한 엉덩이는. 자기가 관짝 아래에 있다. 응. 이 불도 한번 눌러보지? 불? 열쇠? 오 열쇠다! 3번 열쇠. 아니야. 응? 아니야. 계속 찾아. 저기 호수에. 저 오리도 한번 눌러보자. 궁금하다. 눌렀는데 안 됐어. 한 마리 남았다. 그래? 금방 찾네. 근데 숨겨져 있는 애가 세 마리야. 여기 있지 않을까? 어이 깜짝이야 개컵. 깜짝. 여기네. 여기 있네. 우두커니 있으니 정말 즐겁네. 주디 이모가 그립다. 이젠 이미 태 계셔. 주인이 돌아가셨나봐. 어? 진짜네. 새끼 고양이가 여러 마리네. 아 뭐야. 새끼 짱 많아. 여섯 마리야? 대박. 아주 손풍손풍 나오셨구만. 그러게. 근데 고양이는 원래 한 번 낳을 때 몇 마리씩 낳지 않나? 응. 번식력이 꽤 좋다고 알고 있어. 자기도 힘내봐. 어, 나도 좀 찾고 있어. 되게 진지하게. 안 보이는데. 어? 여기 있다. 어? 일루미나티 밑에. 일루미나티가 누구야? 이거. 예? 어. 오! 오! 우리 되게 잘 찾는데? 뭐가 열릴 것 같은 애들이 있을 것 같아. 와, 이 벽 뒤에도 티 나올라나? 그렇게까지 억까는 아닐걸? 구름 위에 있을지도?
구름 위. 오! 와 진짜였어? 어. 뭐야 화장실에 있을 거 같아. 아니야 그냥 그거 써. 아 이거? 응. 어? 네! 어? 너무하노. 아니 뭐야 이게. 진짜. 아이고 들어가자? 여기에서 한 3시간 빼앗을 뻔했네 진짜. 자 이제 들어가자. 자 운명의 또 가위바위보 시간이 찾아왔어요. 안 내맞은 거 가위바위보. 안 내맞은 거 가위바위보. 냉장 찾아주겠어. 냉장 찾아주겠어. 이건 뭐야? 아이 뭐 이런 걸 넣어놨어. 보여? 어, 부금이 점점 무서워진다. 우리 확대해서 좀 보자. 편집자님들을 위하여. 이건 뭐지? 이제 숨겨져 있는 애들이 없어. 이 맵은. 숨겨져 있는 애들 없고 대놓고, 대놓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고향 열심히 찾아볼게요. 김종이 히퍼미가. 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역해? 짜증나게. 아 근데 맵이 되게 아니 졸라 넓네. 아 왜 이렇게 길어? 어답트 돈 샵. 저기는 편집 샵이 아니래. 이거 뭔 뜻이에요, 여러분? 편지샵? 얘 버섯인 척하고 있어. 입양하세요, 사지 말고. 아, 죄송합니다. 아, 펫샵 이런 데에서 사지 말고 입양해라. 아, 저 발자국 귀여워. 엉덩. 꽁댕이. 아, 이거 엄청 귀여워. 무서워, 얘 뭐야. 왜 이렇게 무섭게 했어, 애들이. 더빙해줘. 여기 끝나게 해줄게. 장고에서 간식거리나 하나 가져와봐. 자 여기 열쇠. 먹을 건 문제론 난 포피뇨 합니다. 포피뇨가 뭘까? 계속 언급되고 있네. 어? 열쇠를 얻었어요. 이제 창고를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열쇠로 남은 고양이들을 찾아야겠군 일단.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 나는. 마우스 잡은 이거, 그 순간을? 이거 클리어하면 이런 데 다시 있지 줘야 않을까? 되잖아요. 맞아. 아니 숨겨져 있지 않다니까. 맞다. 대놓고 보여. 이 위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저기 뼈다귀 고양이도 있고. 이거 안 열린다. 대놓고 있다며. 어이 뭐야 이 닭다리 좀 무섭게 생겼어. 닭다리가 왜 무섭게 생겼어? 닭다리는 닭다리일 뿐. 뭐야 이 기사인 척 하고 있는 고양이. 아 귀여워. 기사인 척 하는 고양이. 어 저기 밑에도 있다. 주머니 홀에 그림에도 있다. 잘 찾는데. 어, 저 새끼 고양이. 어, 새끼 고양이 세 마리째. 아니 근데 저... 새끼 고양이들 왜 이렇게 섬뜩하게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금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아 양초인 척하는 고양이 뭐야? 아! 귀여워 미친. 아 귀여워. 더 없나? 세 마리. 위쪽도 보자는데? 숨겨져 있지 않을까 애들이? 위에 애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닐까? 복도가 엄청 길어. 어? 액자 안에 있다고? 오 그러네. 아, 이거 고양이야? 통 뒤에 손만 나와 있다고? 통? 원통? 원통. 밧줄 한번 봐봐요. 확대해달래 사람들이. 네. 숨겨져 있지 않아. 대놓고 보여야 돼. 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막 통 눌러봐야 이건 아니 하지 말고. 그냥 통 뒤에 있다고 한 거 아닐까? 우리 이거 열까? 좀 덥지 않아? 참으삼. 오케이. 얘 이거 세일러문 고양인데? 그러네.
눈안에 깜찍하고 있던 내가 이건가? 가사 뭐지? 뭐라는 거야? 진심이라면 마법의 세계로 나는 새 일로문이야. 고양이 보트 위쪽? 이쪽쯤 뭐 암석 덩어리 쪽에 있나? 얘 뭐야? 고양이! 이것도 고양이인 건 아니겠지? 이렇게 못생긴 고양이. 고양이! 두 번째 기사 발에 있다고? 없어! 뼈족? 이거? 저거 아니야? 두 번째 기사 발. 대체 어디에? 이게 두 번째 기사가 아닌가? 아닌데 이게 두 번째 기사가 맞는데? 계단 아래 왼쪽 구석?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우리 눌렀잖아 이미. 들어오자마자 발견한 건데. 위쪽 같은데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찾기가 되게 어렵다.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아 나 이거 찾고 똥 싸러 갈라 했는데 나 똥 마려! 미안해 똥 마려운 내가. 하트 기둥 위에 네모난 절단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어! 오, 여기 있다! 찾았어. 왼쪽에도! 이거다! 어 그러네? 그럼 어 이번에 수정구설 안 쓰고 깼다. 어쩌다 보니 둘이 동시에 찾아가지고. 자 자기 좀 쉬고 있어. 나 똥 싸고 올래. 물도 좀 마시고 와야겠다. 자 잘 싸고 왔어요. 아주 개운해요. 개운한 마음으로 또 고양이를 계속 찾아봅시다.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네. 아무도 안 탔는데 올라갔는데 나도 같이 따라갔어. 뭐야? 거울 통로? 내가 제대로 읽은 게 맞아? 패시지 통로가 맞는데? 뭐 해결하면은 거울을 통해서 갈 수 있나 봐. 가위바위보. 어 안 내면 안 내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예. 아, 진짜 미치겠네. 왜 이렇게 가위바위보 잘해 짜증나게. 괜찮아 여기 미니맵이라 금방 찾아요. 얼마 없어. 무서워. 여기도 있네. 박쥐에 가려서 안 보였네. 여기도 있어요. 편집자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축소해서 보여야겠다. 확대. 확대. 확대 열쇠. 너 확대 뜻 몰라? 자기 확대. 야! 숨겨져 있는 세 마리. 어, 오케이 네 마리째. 숨겨진 고양이가 은근 안 놓치고 잘 찾네. 뭐야 얘는. 오야 뭐야 귀여. 뭐야 개 같다 개. 그 꽃게 꽃게. 집게 사장. 어. 요가님. 뭔가 이런 곡괭이쯤에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데다 티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데다가 또 티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오! 오! 오 곡괭이로 치니까 이렇게 통 티 나왔네. 종유석을 깨니까 안에 그러니까. 나왔어. 자기가 마지막 한 마리는 그냥 수정구설 써. 오! 나무판자 뒤에 있었네. 아 그러네. 유잉. 다 찾았어. 다시 내려가요? 아니 통로가 열렸는데? 다시 메인룸으로 가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 그러면 맵이 어디로 빠지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아 여기에서 여기로 이어지지는 않는 건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는 건가? 그래 어쨌든 열쇠는 다 모았으니까 그러면 아 이거 좀 빠른 이동 좀 하게 해주지 진짜. 아우 깜짝이야. 아우 대책이 메인 화면으로 가서 가는 게 더 빠르겠다. 관짝을 열러 갑시다. 와 관짝을 보자. 고양이 짱 많아. 어, 네 마리. 엄마를 만났구나.
두 번째 거였지? 세 번째인가? 세 번째 거였나? 이인. 어, 아직. 자. 뭔가 튀어나와. 뭐가 튀어나와? 뭐가 튀어나와? 뭐가 나올까? 뭐가 나와? 그래봤자 귀여운 고양이겠지. 여기에 등장인물은 고양이밖에 없으니까. 어? ATM기야? 어, 게임기 같은데? 뭐지? 동인 해제! 뭐지? 통로에 천 좀 클릭해주세요. 통로에 천이요? 그거 눌렀는데 아무 반응 없었어요. 아닌가? 자기 천 누르지 않았어? 맨 왼쪽에 있는 거? 혹시 모르니까 누르러 가보자. 갑시다. 올라라! 이거 말하는 거지? 어, 왜 안 눌러봤어? 난 자기에게 정말 실망했어. 그래? 실망 끝? 여기로 통해서 왔네. 어? 그러네. 오메한 녀석아, 여기 한 번에 올 수 있었는데. 아니 근데 저거 뭐 얻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몰라, 일단 나가. 메인 홀로 가서 이제 문 열려있겠지. 오른쪽 위. 어, 여기도 열려있네? 중간. 둘 다 갈 수 있어, 이제. 어, 둘 중간 다. 오른쪽 먼저 가볼까, 그럼? 그래. 와,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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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기요,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아, 진짜 나 한 번만 하게 해줘. 아, 진짜. 3세판, 3세판 그럼, 3세판. 3세판? 어, 안 넘어진 거. 아, 잠깐만. 침착해봐. 아, 나 그냥 이번 판 지면 나 안 할래.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안 넘어진 거,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아, 1대1.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아! 2대1, 2대1. 제발. 잠깐만. 아, 얘 욕하지 말고. 자. 잠깐만. 조상님한테 소원 좀 빌어야겠어. 조상님 제발. 제가 걸리게 해주세요. 저도요. 제가. 저도요. 저 진짜 제발. 양보 많이 했잖아요. 이제. 조상님 제발. 양보한 게 아니고 제 실력으로 가위바위보 한 거니까 조상님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건 그렇네. 자. 아니야, 지금 온다. 지금 온다. 지금 조상님께서 어떤 걸 내라고 할지 나한테 지금 전수해주고 계셔. 뭔가요, 조상님? 뭘 내가 이 재밌는 라이브러리를 할 수 있을까요? 동작이란 10글자 내로 부탁드립니다. 자기 원할 거야? 10글자? 돈 많이 주는 고마운 장자. 돈 많이 주는 고마운 장자. 자기 쓰레기구나. 자기 원할 거야? 가위바위보. 나 묵낼게. 그럼 난 빠낼게. 그래? 어. 진짜인지? 어. 거짓말하면 뒤진다. 난 뒤지고 라이브러리를 하겠어. 나 주먹낸다. 자 이제 빠낼 거지? 자 이제 빠낼 거지? 어. 진짜? 어. 진짜 빠낼 거야? 어? 아니, 뭐야 이 복잡한 심리전은. 자 이제 빠낼 거지. 가위바위보. 아 빠낸다며 이씨. 빠낸다며! 아, 자기 묵낸다며. 그래서 내가 져주려고 찐했지. 그래? 그럼 다시. 잘 원할 거야? 해, 빨리.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아, 다시. 아, 진짜 왜 이럴 때만 자꾸 비겨. 왜 이렇게 비기냐. 메인화면에 게임기 같은 거 있었어요. 물결표 키키. 아니, 안 먹을래. 가위바위보!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비기냐? 가위바위보! 와! 2대2야. 아 마지막이다 조상님. 아 진짜 짜증나네. 조상님 제발. 이러놓고 또 뺏기면 나 진짜 운다. 조상님 제발, 조상님 제발, 조상님 제발, 조상님 제발. 안 내가진 거 가위바위보! 아! 아, 왜 자꾸 비겨?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와! 이겼다! 와. 우리 방음부스 사길 정말 잘했어, 그지? 그러게.
방음부스 아니었어 봐. 지금 벌써 윗집 아랫집 다 내려와가지고 막 쾅쾅쾅 문 두드리고 있다고. 나와 이 새끼들 알면서. 근데 솔직히 내가 3세판 기회를 줬으니까 나한테 어느 정도의 그 그럼 10마리 찾아. 그래 인정이지? 이 정도면? 인정? 내 이름이 임종이? 딱 저 40이 30으로 바뀔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30마리 찾고 10마리 내한테 남겨줘. 좋아. 아 그거 싫어. 왜? 답답하잖아. 원래 얼마 안 남았을 때 찾는 게 그게 개꿀잼인데. 그러려고 내가 얘기한 거야. 그럼 그거 양보하기 가위바위보. 뭐야 빨리 해. 내가 빨리. 마지막 내가 마지막에 안 해. 내가 마지막 10마리 내가 마지막 10마리 에휴 고집쟁이. 아임 고집쟁이. 와 엄청 거. 넓어. 닭쥐. 이 도끼는 뭐야? 숨어져 있는 애들도 8마리나 있네. 아 복잡해. 제가 좀 같이 봐봐. 아, 잠깐 안경 좀 잡고. 아까 자기랑 부딪혔더니 내 안경에 자기 기름들이 다 묻어 있어가지고 좀 닦고 있었어. 오. 정말 귀여워. 어 고양이 있다 저기 책 위에. 책 위에 있는 악마 고양이. 어 기타 안에도 있다. 이거 기타가 아니고 뭐라 그러는 거지? 후후야야. 오코랄라? 뭐 하는 거야? 오코랄라? 오코랄라? 아무튼 멋있겠니. 비파 비파. 비파? 우크렐레 아니야. 아 그래. 쿠쿠 아니야? 비파. 진짜 악기의 세계는 신기하군. 여기 뭔가 많아 보여. 그러게. 전등 밑에도 숨어 있다. 아니 은근히 찾기 어려워. 되게. 어. 어 뭐야 얘 귀여워. 어 뭐야. 진주 목걸이. 우리 확대 좀 해서 볼래? 지금 해 확대 한 거야, 자기. 이게 축소한 그, 거. 그러구나. 밑에 있는 것 같아. 어디? 어, 아 잘못 봤구나. 이게 고양이인 줄 알았어. 어, 막 환각이 어, 보인다. 어, 순간적으로 보인다. 나도 고양이가 그쯤에 그러니까. 있는 줄 알았어. 여기도 있네. 가운데 별이 수상해요? 아, 안 눌려요 이거. 이거 뭐 나중에 뭐 해야 되는 것 같아. 지금 당장 아니라. 그런가 봐. 맨 위에 있고 왼쪽. 어 여기 입이 있는 책이야. 되게 해리포터에 나오는 책 같다. 그... 그 책 같은데. 책 책을 읽읍시다의 책 같네. 아니지. 그 해리포터에서 무슨 해리가 칼 싸움 해가지고 이무기 같은 애랑 싸우는 거였는데 하수구에서? 어 하수구에서. 나 해리포터를 안 봐서 몰라. 자기야 나랑 같이 해리포터 보자. 그럴까? 근데 봐. 응. 왜? 왜 말을 하다 말아? 방송에서 해리포터 봐도 되나? 방송에서 보면 안 되지. 그치? 어? 뭐야? 숨겨져 있던 어! 아기 고양이를 찾았어요. 언제 마지막 찾았나? 한 마리 남았. 됐어 이제 내 거야. 10마리 내 거라고! 아 조금만 더 찾자. 아 싫어 10마리 내 거임 이거. 진짜. 내가 찾은 고양이 이 뭐야? 나네. 그러네. 하찮게 앉아 있는 게 자기랑. 뭐 여기 모넬로노미콘 있어. 오 깜짝이야. 찡긋? 한 그치 호랑이도 고양이 과긴 하지. 맞아. 어? 우와 신기하게 생겼다. 되게 이거 멋있는데. 크툴루시겐 아니 크툴루 열쇠네요. 거지 같은 크툴루 또 나왔네. 오! 고양이야. 이거 그거 아니야? 피우터라고 써 있네. 기숙사 정해 주는 모자. 하파파파. 하파파파. 크펜도. 이거 되게 고양이 꼬리처럼 생겼지 않았어? 이렇게. 자기야. 어? 밑으로 내려 봐. 아니야.
밑으로 찾게... 내려봐. 지나쳤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 그래? 밑으로 내려. 쌓인 책 사이에 있대. 찾은 거 아니야? 중앙에 책 쌓인 곳? 여기? 뭐 어디 있다는 거야? 우와! 아무거나 눌러보지 말고 좀 잘 찾아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아니 아까 이거 그러니까 보라고 여기에서 막 누르지 말고. 역한 도서관이래. 역한 위로. 놔. 응! 아니야. 아니 내가 말고... 중앙이라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를 보고 있어? 여기 보라고 여기. 저 있네 여기. 와 진짜 조그만. 야 이건 미쳤다 진짜. 이거 어떻게 봤어? 그니까 이거 말하는 거 맞죠 여러분? 아래 책 엄청 밑에? 많이 쌓인 거? 여기쯤이에요?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여기 있네. 이제 하나씩 다시 찾아보자. 쪼잉. 이제 한 마리 남았어. 근데 저 오른쪽 위에 아직 다 제대로 못 봤으니까 오른쪽 위에 보자. 여기 뭔가 많이 있네. Life is better with cats래. 고양이와 함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저 액자 눌러봤어? 이거? 응. 다 눌러봤어 이렇게 옆에서. 저 생지 눌러봤어? 응. 얘 다 눌러봤어. 얘도 눌러보고 얘도 눌러보고. 램프 문지르면 지니? 램프요? 아 램프 아까 눌러봤어요. 제가 아. 봤어요. 야 도서관 복잡해. 재밌는데? 하나씩 찾아보자. 램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눌러봐. 응? 응 반응 없어. 상자 눌러보자고? 아까 아무무 상자 있던데 오른쪽 맨 위에. 어디? 어떤 거? 아 상자 눌러서 나온 게 이거네. 응. 아 책장 무늬에. 오! 자 빨리 수정구슬 쓰고 이제 빠져나가자. 여기 진짜 너무 눈 아프다. 왜? 재밌는데 좀 눌러보자. 그냥 구슬 쓰기를 원해? 난 이렇게 찾는 것도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두 시간 동안 하고 있으면 과연 재밌을까? 여기 뭔가 이렇게 딱 누르면 고양이가 망토를 끼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귀여웠을 텐데. 나도 그걸 예상하고 눌렀는데 안 나오더라고. 와 근데 이런 도서관 있으면 좋겠다. 집 주변에 도서관이 없어. 근데 이 정도 높이 도서관이면 책 꺼내다 죽겠는데? 사다리 부러지면 즉사 아니야? 요즘은 이 정도 높이는 안 하지. 사다리 탈 때마다 막 다리... 어? 어?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뭐야 깜짝이야. 어디였지? 수정구슬 쓰자. 사람들 지친다. 아쉬운데. 어? 어! 와우. 오! 재밌다. 다 찾았다. 우리가 아까 열쇠 뭐 먹지 않았어? 이거 하트 열쇠 어디 거일까요? 아까 우리 무슨 상자 잠겨있지 않았어? 이건가? 아닌데? 이 약간 오른쪽에 있었던 상자로 기억하거든? 그게 어디 있었을까? 식품 창고야? 주방이 어딨네. 키친! 여기고.
아니군. 여기군. 이거. 오! 오! 애들 좋아하겠다. 이게 뭘까요? 간식 아닐까? 주방이니까? 애들 간식. 일단 크툴루 열쇠도 찾았는데 크툴루 열쇠는 어디에다가 쓰는 거지? 아, 이 간식 뱃사공한테 주면 돼. 간식 하나 필요하다고 했잖아. 오, 대박. 간식. 이번 스토리 되게 재밌다. 아주 맛있어. 그래 보자. 약속은 지켜야지. 자서 타. 오! 헐. 여기가 어디야? 오, 비밀 장소. 와. 어? 크툴루 열쇠로 얘를 풀어줬어. 다리가 문어 촉수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담례로 성안을 돌아다니기 쉽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통해 가고 싶은 곳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야 맵을 누르면은 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미 다 했는데. 이거 패시브 아이템인 것 같은데 마지막 거를 내가 먼저 열어버렸다. 이렇게 이렇게 어 이제야 좀 때리고 싶네. 좋아, 빠른 이동. 좋아요. 뭐 우리가 놓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이템을 지금 두 개나 못 먹었어. 콘텐츠 찍고 있을 때는 비트 도배하지 마세요. 혼납니다. 돈을 내고 막 제재당하면 그만큼 억울한 거 없잖아, 그지? 한 번 했으면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두 번 연속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오락기 그림은 뭐야? 오락기 그림 내가 분명히 손에 넣었는데 뭐 이런데 안 들어왔거든? 그러게. 식당 오른쪽 위를 봐달라고? 입구에 붙어 있었다고? 메인 화면? 식당 오른쪽 위? 식당? 여기 말하는 거 맞아? 메인 화면. 입구라는데, 입구? 메인 화면. 메인 화면. 뭐? 어? 어? 디셈버 12월 14일? 어? 그때 오픈된다고? 우와, 그렇구나. 지금이 11월 27일이고. 뭐야, 이거? 야, 뭔. 날짜를 기다려야 돼. 그럼 12월 14일로 컴퓨터 날짜를 바꾼 다음에 플레이 해볼까? 그때 출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일단 위에 보자. 마우스 가져가셨어. 식료품 창고 오른쪽 위에 숨겨진 고양이가 별을 들고 있었잖아요. 어? 뭘 얘기하는 거죠? 오! 아, 뭐야! 이거 주는 거였어, 나한테? 뭐야? 근데 이 별을, 뭐. 어디다 쓰는 거지? 도서관에? 도서관 상자에? 도서관 별. 야, 너네 왜 이렇게 잘 알아? 너네 이거 해봤어? 일단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 대박. 와, 대박. 야, 진짜 미쳤다. 와, 재밌다 이거. 비밀방이야. 지도에 나와있지 않지만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보! 야! 기습이 성공했다. 치사하다. 난 원래 치사해. 그렇게 이 게임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그래? 그 정도로 하고 싶었어. 그렇게 와이프한테 양보하는 게 일을 아득바득할 정도로. 너무 재밌다. 고양이 찾는 거 너무 재밌어. 니 헤라끼야. 저기 화초 속에도 숨어있다. 아, 근데 숨겨져 있는 맵이 되게 많네. 왜 재밌나요? 그러니까 말이야. 바나나 옆에 두 마리, 한 마리, 숨겨져 있는 고양이 세 마리.
밑에 있다 미라 고양이. 오, 잘 찾는군요. 이건 또 왜 안 열려? 해골 열쇠 또 필요해? 암탈 상자들 진짜. 저런 그림에 없을까? 마지막 한 마리는 수정 구슬 깔끔하게. 오. 맥주 짠. 어머, 어, 맥주 먹고 취했어. 맥주 먹고 취했다. 취했어. 귀여워. 일단 저 해골 상자 잘 기억해두고 있읍시다. 이제 위로 올라갈까요? 또 놓친 거 없나 잘 생각해보고. 700이 뭔 말이야? 귀여워라는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점점 꼬아서 얘기해, 사람들. 그냥 귀여워라고 쳐! 아니면 기억 이응이응까지는 받을 수 있어. 근데 700은, 씨. 얼마나 치기가 귀찮은 거야, 너네. 어, 뭐야? 안 넘지면 가자, 바보! 안 넘지면 가자, 바보! 오케이, 내놔. 그래, 이건 안 그래도 그냥 자기 줄라 했어. 정말? 이 방 스타일이 좀 내 스타일인데? 확대해서 보자. 좋아. 어, 뭔가 이런 캣타워 우리 애들한테 해주고 싶다. 그러게. 그거 얼마나 좋아할까, 애들이. 이런 집에 살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500억? 500억이면 확실히 살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넓은 집이면은 사용인들을 써야지. 날 앞으로 공연... 저기, 여기. 여기. 좀 꼼꼼히 봐, 천천히. 그렇게 확대까지는 하지 말고. 여기도 있고. 얘는 아닌가? 그러게. 이건 뭐야? 눌렀는데 안 됐어. 뭐지? 되게 수상해 보이잖아. 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눈알이다. 에? 뭐야 저게? 너네는 내일만 보고 살지. 나는 오늘만 보고 산다. 오늘만 보고 산 놈한테 죽는다. 뭔 소리야? 어, 뭔지 몰라? 어. 어, 뭔 얘긴데? 아니야. 편집자님이 해석해 주실 거야. 어머, 귀여워. 이거 고양이 램프 귀엽다. 어, 그러게. 저런 거 안 파나? 그러게. 뭔가 체스판에 있으면 체스 할 것 같이 생겼는데, 고양이들이. 냐옹. 장난감 문다. 진짜. 어머. 있네. 이 고양이 얼굴 제대로 눌러봐. 고양이일지도 몰라. 고양이 엉덩이. 우와, 엄청 큰 고양이 사진이야. 그러게. 무샤. 낙지 고양이, 아이, 이뻐. 오. 오른쪽. 뭔가 이런 카페트에도. 어? 어? 눌러봐. 어? 다시 올라가. 아니, 무슨. 맵이 몇 개야? 잠깐만. 또 생겼다. 와. 다 찾았다. 이제 숨겼.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에? 눌러봐. 끝났네. 아이날도 아직 안 끝났어. 여기 열어봐. 열리나. 오. 깜짝이야. 말 걸어야 될 듯? 너무 우리 끝판왕 온 거 아니야? 뭐 괜찮아.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읽어 빨리. 아니 그. 어. 이젠 내 책임이 아니다. 나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인간의 손에 의한 것이다. 포피노. 고양이들을 구해야 된다고. 고양이란 무엇이지? 작은 털뭉치가 아니더냐. 그거 네 얘기잖아. 각오해라옹.
뭘? 어? 에? 우리 너무 온 거 아니야 이거? 막판을? 그러게 너무 급작스럽게 오긴 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맞아! 그냥 해! 뭐 어떻게 하라고? 어? 우리 열쇠가 없어. 어? 아 이렇게 찾아가지고 애들을 공격해야 돼. 어. 제한 시간 내로 자기야 빨리 찾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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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아니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 있다. 빨리 찾아. 여기도 있다! 어! 가자! 배 통통한 거 봐 귀여워. 그러게. 밥 먹고 왔나 보다 이거. 싸우려고. 싸우려고. 바다나! 네, 어디 있지? 찾았어. 촛. 든든해야 싸우죠. 네 마리씩만 찾으면 되는 건가? 맞네. 받아라, 안녕! 착해졌어, 애가. 전. 빨리 그래줘서 고마워, 릴리. 난 정말 아무한테도 상처 주기 싫었는데, 내 행동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었어. 나쁜 인간의 저주 때문에 나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 있었어. 그 인간은 고양이를 증오해. 그래서 내가 저주를 걸고 성황에 있는 고양이들을 괴물로 만들었어. 다른 인간까지 우릴 증오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가 와줘서 다행이야. 다시는 인간이 고양이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노력할게. I promise. 냥. 주인공이 우리가 얘였나 봐.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괜찮아, 더 찾을 수 있어. 오, 앞마당이 이렇게 정화됐어. 그러네. 모든 고양이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고양아,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상한 멘트 치지 마.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났잖아! 레브캐츠의 게임을 사주실 때마다 진짜 고양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직접 보호소를 운영하진 않지만 언제나 고양이와 보호소를 돕고자 합니다. 게임 판매 수익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고양이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막 이렇게 마법 쓰고 공중에 떠다니고 그러는 거구나. 우리 뭐 찾으러 새로운 어떻게... 인식을 얻었어. 빨리 찾으러 가야지. 오! 찾을 수 있구나. 얘네들한테 말을 걸어야 돼. 살라미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오. 그냥 하소거 속에 눌러앉아서 살걸 그랬어. 이번에 옆에 있단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호피뉴 이 안에 있어요. 다들 겁먹었지만 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용감하니까. 다 같이 싸운 애들이었구나. 애는실 겁니다. 그 크툴루 고양이네. 응. 또 싸워? 아니 왜 또 들어왔어? 아니 정화된 줄 알았지. 나가.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척. 오케이. 자 숨겨져 있는 두 마리의 고양이 빨리 찾아봅시다. 좋아요. 어쩜 내가 누르고 싶은 것만 속속 눌러? 오! 와, 서랍장이 있었구나. 귀여워. 귀여워. 아까 그 지하실로 가보자. 좋아, 지하실부터 가보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니면 진거 가위바위보! 좋아. 이번엔 내 차례고. 내가 봐줬다. 그런 거야? 어. 내가 빠를 낼 걸 알고 있었어? 어. 뭐야 이 뱀인형. 액자 고양이한테 누나를 줘보세요. 액자 고양이? 아까 어? 그, 뭐야? 여긴 또 뭐야? 아니 무슨 맵들이 엄청난데. 맵이 몇 개야? 맵이 새끼치고 있다. 야 이거 게임이 지금
얼마더라? 완전 혜자네. 저번보다 더 혜자가 돼서 3,300원이거든? 이야. 5,500원까지 봐도 되겠는데? 아까 그전 거 다 찾았어? 스토리랑 비밀도 있고. 그러니까. 아, 맞다. 다시 올라가야 돼. 어, 이건 또 뭐야? 그럴 것 같아서 산라미만 자꾸 없어지더라. 산라미가 뭐야, 근데? 아까 여기는 왔잖아, 주방. 연어인가? 어, 그럼 어딘가로 지금 통해서 온 건데. 오, 아, 여기가. 와, 여기구나.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어, 우와. 재밌다. 뭔가 왼쪽 구멍들 통통에 있을 것 같아. 마늘이 있냐? 그러게. 박쥐가 있으니까. 잔 안에 고양이가 있대. 잔? 응. 뭔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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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더니 보물잔. 보물더미 보물잔. 여기 있네. 아. 와우. 여기 아까 나 이거 분명히 눌렀는. 그러니까. 상자를 눌러야 되네. 책이 아니라. 단정 빡빡해.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엔 자기가 해. 고기 왜 이렇게 많아? 맛있겠다. 이게 살라미인가? 아니, 연어가 살라미인 것 같아. 사우먼 아니야? 연어가 영어로 뭐였지? 사우먼. 아, 그러네. 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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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라미는 그냥 고기예요. 저 고기 덩어리를 살라미라고 해요. 아. 썰어 먹는 거. 어? 마지막! 거. 어! 마지막 새끼 고양이 다 찾았어. 마지막 고양이! 이런데 청소는 누가 하노? 교인? 뭔가 이런 집에서도 뛰어놀 것 같은데. 페페로니 같은 고기라고? 어? 내일 아, 우리 페페로니 고, 그 피자 먹을래? 좋아. 맛있겠다. 우리 피자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 파파존스 거 먹자. 거기가 제일 맛있어. 응. 뿅. 저 뭐야 저거? 행복하겠다. 어? 아, 이 고기 그 통과 제리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데. 막 제리가 이거 막 훔쳐가고 톰과 제리 나오는 그 강아지 불독 애가 이거 막 훔쳐가고 그랬는데 먹고 그런 때가 있었지. 통과 젤이 진짜 옛날 애니메이션 됐다. 요즘 애들 모르지 않나? 그냥 오다 가다만 알지. 요즘에도 영화 한 편 나왔었잖아.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통과 젤이 영화 나왔었어가지고. 빈 구멍. 어, 이거 눌러보고 있어요. 혹시나 티 나올까봐. 오. 이런 성이 막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 여기도 있을 것 같고. 통과제리는 근데 지금 봐도 재미있지 않을까? 아닌가? 좀 유치할라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기 어디가? 다 찾았어? 응. 아이씨. 젤리 듣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 찾은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눈을 어디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 일단 백야드 가서. 아이고. 예,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유, 그러네. 다행이다. 정말로 고맙소. 드디어 어미와 자식이 상봉하였으니 참으로 기뻐보려. 나의 햇빛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고마워. 나의 햇빛이 뭔데요?
아니 왜 카메라가 여기로 비춰지냐니까? 뭐 있어? 뭐 어쨌든간 해골 상자에 눈 끼우는 거 아니냐고? 아, 그 안 열리는 해골 상자 내가 기억해두라고 했던 거 그게 어디 있는데? 첫 번째 아니야? 그 상자 어디 있지? 도서관에 있다고? Library. 어디였지? 해골이. 아, 도서관 숨겨진 방. 아, 이거 맞아. 열었어. 어, 눈알 넣었어. 어, 눈이 꽂아졌어. 무서워. 이게 뭐야? 수정구슬 업그레이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힌트가 충전돼요. 와, 정말 빨리 준다. 진짜. 개 때리고 싶네. 다 했구만. 지금 근데 다 한 거 맞나? 도전과제를 보면은 알 수 있거든? 우리 도전과제 하나 못했어. 뭘까? Find a hidden castle map. 숨겨진 비밀 지도를 찾아야 된대요. 오. 지도처럼 보이는 것들 다 눌러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자, 처음부터 가서 하나씩 보자. 자, 여기서 왼쪽부터 나 스크롤 그때 침실 위에 있던 그 편지 아니야? 침실 위에 있는 편지? 그때 우리 어 이거 되게 수상해 보인다 이랬던 이거? 어. 뭐 안 눌리잖아. 그러네. 뭐지? 캐툴루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얘가 뭘 주는데? 와 개 커. 달떠있는 벽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거기로 카메라를 돌리니까? 그런가 일부러 막 여기 말하는 거야? 아니 근데 뭔가 이상해. 그냥 설정 오류인 것 같아 내가 보자. 판을 눌러봐. 침실 액자 위? 이거? 에? 에? 이거 지금 버그 걸린 거죠? 뭐 누를 때마다 계속 올라가. 저 스크롤은 왼쪽 스크롤. 응? 고양이 있는 액자 위에 스크롤. 자기가 해. 어? 아, 이거구나. 이제 성 안에 숨겨진 비밀방이 지도 위에 나타나요는 무슨 다 찾았는데 이러니 씨. 다 찾았어. 다 찾았잖아. 미트 에브리원 앳 더 파이널 도어. 모든 아이들을 마지막 관문 가기 전에 다 만난다? 라는 도전 과제?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제 보스를 잡으면은 되는 건가? 우리 너무 빨리 보스를 잡았다. 아, 달성됐다. 오. 모든 새끼 고양이들도 다 하고 여기에 이제 모든 애들이 그러네, 저를 왔네. 기대하고 있었네요. 아, 보스를 너무 빨리 잡아버렸다. 그러니까. 이때 딱 잡았어야 됐는데. 야, 가지 말자 했잖아. 그러게. 인사 다 해야 되는 거야? 저 고양이들도 눌러봐. 새끼 고양이. 지금 도전 과제 달성됐어요. 네. 이 친구는 새끼들 돌보느라 우리 거들떠도 안 보이고 있네. 우리가 보여줬는데 감사 인사 정도 해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살라미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오. 또? 아니 이제 가자. 그래.
DLC 뭐죠? 지금 여기 있는 DLC가 있어서 눌렀는데 뭐 팔아서 구매했거든요. 와 이거 봐. 오. 일단 껐다가 다시 켜보자.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 아니라 그럼 이제 이걸 눌러야 되는 건가? 안 눌리는데? DLC를 구매했는데 플레이 할 수 없어. 뭐야? 뭐야? 내 돈 내놔. 12월 14일 날부터 할 수 있나 봐요. 자, 이렇게 무사히 잘 플레이한 캐슬 풀 오브 캐츠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어때서 자기? 되게 재밌었어. 이것도 후속작 나오면 또 할 거야? 응, 너무 귀엽고 나처럼 깜찍하고. 자기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되게 잘 맞는 게임인 것 같네. 맞아. 이번엔 되게 그 전이랑 다르게 스토리도 있고 뭘 계속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맞아, 것 같아서 맞아. 더 좋았던 것 같아. 히든 요소가 많아서 되게 좋았어. 맞아. 숨은 그림 찾기는 또 숨겨진 거 찾는 그런 건데 거기에 더 발전돼가지고 게임 속에서도 막 숨겨져 있는 요소 있어서 일취월장한 게임이었다. 하나도 안 지루했어. 맞아요. 가위바위보가 난 제일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 그러게 가위바위보가 안 남았어. 자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경력 아마 기아왕 안녕. 할로윈 때 찍은 사진인가봐. 다음에 또 보자.